제가 신촌교회 이 설교단에서 설교한다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좀 진정을 시키고 올라왔다가 다의 찬양대 지금 찬양을 들으니까 뭉클뭉클합니다. 지금 다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려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중등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중등부에서 제가 설교할 때는 마이크를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음량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이렇게 찡긋찡긋 해주시면
제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몇 분한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전부 대답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몇 개를 적어왔어요. 여기 그걸 외우지를 못해서 적어왔는데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중등부의 한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성도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이 다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은 곧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 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시죠? 저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촌교회 표어 중에 하나는 언행을 말씀처럼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언제 안타까워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에 하나씩 적용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기독교에 무관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기독교가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였죠. 그런데 오늘날은 가장 비호감인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삶의 자리에서 느낀 이와 같은 비방과 무관심의 이유는 자명했습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뭇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저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해야 하고 저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길에 버려져 있었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겠죠. 피범벅이 돼 있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악취도 심했을 겁니다.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니 그 수고와 희생이, 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꺼려 했겠죠. 주변이 온통 캄캄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에게 그야말로 빛이었습니다.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소금이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원형이고 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고 진정한 친구다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후의 얘기는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만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교회 가지 말라고 말려도 교회에 나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빛과 소금 노릇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같이 가셨던 분이 몇 분 보이는데요, 경남 창원 학동 지역으로 농어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무관심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선교대원들은 문전박대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을 잔치 때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을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올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못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마늘을 까서 버는 푼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기 때문에 마을 잔치에 가는 동안 마늘을 까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선교대원들 모두가, 그 할머니를 방문했던 선교대원들이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마늘 맵잖아요, 그죠?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꼬박 3시간을 그 할머니한테 마늘을 까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제 축제 가실 수 있겠지요. 마을 잔치 가실 수 있겠지요. 할머니가 마을 잔치에 오셨습니다. 복음 제시 들으셨어요. 그 뒤는 확인 못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할머니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지금껏 누가 이 할머니의 외로움과 가난을 공감하려고 했습니까? 누가 이 할머니의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이 할머니를 방문했던 선교대원들이 이 할머니의 눈에는 빛과 소금으로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선교대원들의 빛과 소금됨을 목도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짠맛이 필요한 곳에서 자신을 녹여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자신을 불태워 빛을 비추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중등부의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칭찬 한 번 더 받는 것보다 너희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핍박 한 번 더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늘 얘기해 줍니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왕따와 학교폭력입니다. 중등부 아이들한테 수시로 물어봅니다. 혹시 네가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당하진 않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3년차 중등부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생각나시거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는다면 혹시 네 주변의 친구가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꽤 많은 아이가 대답합니다. 알고 있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연이어서 물어봅니다. 넌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또 대부분이 대답합니다.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피해갔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응당 도와주어야 학원을 왜 모른 척 했느냐?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전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왕따 아이를 도와주면, 내가 이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면 나까지 덩달아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나까지 덩달아서 학교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서 나는 어릴 적에 어떠했는가를 떠올려 보면서 아이에게 얘기해 줍니다. 스스로 판단해라. 왕따를 당하면서 외로워하고 학교폭력 당하면서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서 알면서 그냥 지나쳐가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 아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앞에 나서서 그 아이를 감싸 안아주다가 너에게 닥칠 미움을 네가 감수할 수도 있다. 스스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 9시에 중등부실에 내려가서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두고 다시 식당으로 올라와서 교육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날도 제가 중등부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자리 쪽에서 여학생 몇몇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당황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보았습니다. 한 외국인 청년이 성가대 의자가 이렇게 좁잖아요. 웅크리고 자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얼른 일어나서 나가세요. 일어나더니 뭐 주섬주섬 뭐 챙깁니다. 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하고 도움 요청을 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 좀 있으면 예배 시작하는데, 아이들 찬양 연습하는데 방해되는데, 나 지금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교사 경건을 해야 되고 왜 안 나가느냐. 마음이 막 급하고 답답했습니다. 막 나가라고 다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브라질 사람이랍니다. 가난을 피해서 무작정 한국으로 왔고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굶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더 제가 자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하철역에서도 잤고 공원에서도 잤고 성당에서도 잤고 절에서도 잤고 교회에서도 잤고 여기저기서 내가 잤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쫓겨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을 무조건 붙들고 그 사람 손을 잡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밥을 가져다 주고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옆에서 얼마나 눈물을 참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신천교회가 이 사람한테 빛이 돼줘야 되는데, 소금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그저 주일사역 회사 업무마냥 거기에 쫓겨갖고서 내가 이 사람 내칠 뻔했네요.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알면 어떡합니까? 피값 지불해갖고 생명값으로 샀는데 이 사람이 늘 나를 내쫓는 사람으로 예수님 알면 어떡합니까? 빛과 소금 노릇을 못했는데 내가 욕먹일 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우리 예수님 이름에 먹칠할 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밥 먹고 일어나는데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같이 드리고 가실래요? 그 사람이 뒤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중등부 간식이 방울토마토였어요. 한 바구니를 싸서 그 사람한테 안겨줬습니다. 가는 사람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하는데 그 사람 손을 잡고 꼭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어갖고 사무실에서 2만 원을 얻었어요. 그 사람한테 주고 얼마 안 됩니다. 목욕하시고 식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고요. 우리 신천교회 그런 것 아닙니다. 당신이 혹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쫓겨났다면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교회 그런 것 아니에요. 절절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그 사람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중등부 아이들도 여러 명 목도했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로이입니다. 그 이름을 듣고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이 먹먹해갖고, 로이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차원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신천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모두가 아시겠지만
신촌 지역의 퇴폐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학생들조차도 그 퇴폐성을 꺼려하여 신촌을 떠날 정도입니다. 신촌교회가 있는 이 언덕은 주변에 대순진리회가 있고 신천지가 있고 성룡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있습니다. 꿈도 없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나가면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들은 우리들끼리의 잔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거나 무관심한 지역사회를 포용하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지역사회의 배고픔을 달래려고 하면 그 재정을 충당하느라 신촌교회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녹아들기까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것을 싫어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은연중에 뒤로 돌려 잊어버리고 미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대단히 교묘한 전술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우고 녹여낼 때에 수고, 아픔, 희생도 결연하게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아무 짠맛도 아무 빛도 못 내는데 지역사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를 껴안지 못하는데 지역사회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허덕이는 신촌의 사람들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마땅히 짠맛을 내야 하는 곳에서 자신을 녹여내어 짠맛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저 멀리서도 빛은 보입니다. 주변의 어둠이 끌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핍박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핍박 당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은 그 빛을 발견하고 찾아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자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소금은 마땅히 짠맛을 내야 하는 곳에서 자신을 녹여내어 짠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은 비록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내가 나를 불태워도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한 영혼, 나를 보고 찾아올 한 영혼을 위해서 태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촌교회가 소금기가 하나도 없어서 부패하는 맹물같은 신촌지역에서 기꺼이 내가 녹아지리라고 다짐하는 그런 소금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태우는 그 수고와 희생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꺼이 감내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으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생기는 고통과 희생도 기꺼이 감내하겠노라는 결연한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태우리라고, 녹아지리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